잘라. 앞에서는 매트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마이크 나오냐고 소리 듣고 편지 하시는 거? 그것만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사회자분이랑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을 할게요. 제가 걸어 나오는 건 안 보이는 거죠, 무대에서? 네. 리프트가 어디? 뒤에 리프트 준비되어 있고요. 특효팀 리프트 준비해주세요. 네. 현우야 모시고. 음악 전주 시작하면 바로 올릴게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구나. 노래 처음 마디 끝나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제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네, 제가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나 사탕 하나만. 팀이랑 혹시 어떤 거를 받았었어요? 생일 선물로. 제가 작년에 반지를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런 선물을 직접 아시고 챙겨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욕심은 있는데요. 네,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되니까 3년 여부를 떠나서. 제가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든든하고. 아, 괜찮대? 어, 소리는 좀 줄여놓고. 민호야, 생일 축하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민호야, 생일 축하해! 오빠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막 손끝이 저려 오고 있어요. 네, 긴장돼서 또 처음 시작을 노래로 시작하다 보니까 아, 노래를 잘해야 될 텐데 하는 부담감. 네. 그래서 근데 굉장히 기대되고요. 네. 재밌는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 이건 비밀인데 네. 사실 제가 네. 노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늦었죠?
한자 이름을 모르잖아. 그냥 정 원창 이렇게 하면 돼. 이름이 그렇게 소개하니까. 지금 이제 끝났는데요.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어요. 어떻게 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은 정말 크지만 그거를 사실 전해드리기에는 말로서는 좀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정말 항상 너무 감사해하고 있고 너무나 큰 힘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랑에 답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 이민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나가지 마.